네, 저희 블랙베리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은 처음에는 적용 기술 및 주제 선정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팀원 구성 및 역할 분담, 세 번째로는 이제 주차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영상과 함께 설명을 곁들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 기술 및 주제 선정 이유랑 팀원 구성 역할 분담까지는 이제 조영규 학생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용 기술인데요. 파이썬은 먼저 로봇의 구성 코드와 동작을 위해 사용을 했고요. 라즈베리 파이는 두 개를 사용했는데 하나는 서버로 사용을 했고 하나는 로봇의 몸체에 부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CV와 클라우드 비전은 농간에 있는 농작물의 색 변화 인식과 농작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을 했고, 텔레그램은 안드로이드 사용자와 아이폰 사용자 그리고 랩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공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였고, 아두이노는 농가 내의 온도와 습도를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해 사용을 하였고, NXT는 NXT를 사용해서 몸체를 구성하였고, PHP와 HTML을 사용하여 저희 팀의 홈페이지와 텔레그램과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작년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다른 분야에 비해 농업 분야의 비율이 높은 데에 비해서 시간에 따른 발전 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이게 농업인데 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농업과 공업을 결합하여서 농업의 발전에 좀 도움이 되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 역할 간단하게 나타내봤습니다. 설명 계속합니다. 계속. 여기 먼저 팀원 소개고요. 다음은 팀원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타낼 것 같습니다. 먼저 박성준 교환은 텔레그램과 클라우드 비전, NFT, 안드로이드를 맡았고, 도영규 교환은 NFT와 PHP, 아두이노, 클라우드 비전을 맡았고, 김민서 교환은 오픈CV와 안드로이드, NFT, 아두이노를 맡았고, 하로우드 교환은 PHP와 오픈CV, 텔레그램과 클라우드 비전을 맡았습니다. 저희 조의 그 총체적인 로봇의 그 구성 알고리즘인데요. 우선 저희 조는 서버가 있고, 이 서버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그리고 iOS 운영체제에서 모두 작동 가능하고, 그리고 이 서버와 로봇이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농가 내 그 환경을 저희가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식물의 온도 및 습도 센서를 적용했는데, 이걸 이제 아두이노와 통신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통신한 거를 라즈베리 파이와 통신해서 총체적으로 이것을 서버와 또 통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랑 iOS는 운영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별개로 되어 있는데, 텔레그램이라는 해외 메신저를 사용해서 안드로이드, iOS, 그리고 웹페이지까지 모두 세 개가 하나의 어플로 다 이 모든 저희 프로젝트와 연동을 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첫 번째 주부터 지금까지 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면, 저희 조는 우선 첫 번째 조에 주제를 선정하고, 그때 이제 적용 기술을 습득하는 기간을 갖고 프로젝트 진행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적용 기술을 다 개인적으로 습득을 한 후에
다운로드를 받을 것은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환경 설정이 필요한 프로그램에서는 환경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3주차부터 12주차까지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13주차에서 저희 프로젝트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오류가 생긴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할 기능은 없는지 알아보았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텔레그램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4주차에서 최종 점검을 하면서 최종 동영상을 찍고, 이번 주에 이제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농업용 공업 로봇이라는 주제를 선정했고, 그리고 이제 첫째 주에 기술을 습득하고, 진행 기간은 저희는 6월 3일까지 잡아놓아서 그때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회의했었습니다. 우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총 9가지 기술을 사용했는데, 안드로이드, 라즈베리 파이, 오픈CV, 클라우드 비전, 그리고 이제 저희 NXT, 아두이노, PHP, 파이썬, 텔레그램을 해서 이 9개의 기술을 모두 사용해서 저희 농업용 공업 로봇이라는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안드로이드 어플 버전인데, 이거는 저희가 13주차에 그 텔레그램과 연동하기 전에 어플을 만든 그 완성화면이고요. 이걸 클릭하게 될 경우 이제 실내 온도 및 습도를 실시간으로 받아와서 측정할 수 있고, 이 로봇의 이미지를 클릭할 경우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이제 이 홈페이지는 저희가 그때 만들어 놓은 블랙베리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 이건 이제 농작물의 사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일이 있을 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되고, 저희 팀에 관한 정보는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저희가 만든 로봇의 기능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제 이 바퀴로 이제 로봇이 앞뒤로 작동할 수 있고,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먼저 뿌린 다음에 그 흙을 덮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위크 13부터는 저희가 말씀드린 그 텔레그램과 연동하는 것과, 저희는 오픈CV랑 클라우드 비전을 둘 다 사용하였는데, 오픈CV와 클라우드 비전을 하나의 코드로 합치는 과정이 새로운 기술로 적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 기술을 새로운 기술로 넣어서 13주차에서 추가했던 기술에 대한 코드를 파로우즈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언도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코드 설명을 한번 하려고 PPT에 한번 자료를 넣어봤습니다. 우리는 그 프로젝트 만들 때는 아예 새로운 기술 두 가지 썼습니다. 오픈CV 클라우드 비전이랑 같이 합친 거랑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썼습니다. 왜 텔레그램을 쓰냐면, 지금은 그 다른 조들이 다 안드로이드 앱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폰 사용자들도 있고 아예 핸드폰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다른 사용자들 위해서도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이 로봇을 편하게 쓸 수 있게 우리 그 텔레그램 메신저를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요즘 그 메신저 봇라는 거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있고, 요즘 페이스북에서도 페이스북 봇 나오고, 텔레그램에서도 봇 있기 때문에 우리 텔레그램 봇을 썼습니다. 이제는 그 여기서 텔레그램이랑 관련된 있는 코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텔레그램 사이트에 들어가서 APK를 받아야 돼요. APK 우리 이렇게 토큰이라고 K 이런 식으로 우리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단 K를 받고 그 다음에 그 admin ID를 받아야 돼요. admin ID는 우리 텔레그램에서 우리만 4명만 쓸 수 있게 그룹 채팅을 만들고, 지금 여기서 잘 안 보이겠지만 그룹 채팅을 만들고 우리 조원들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로봇을 다 같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그냥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우리한테 텔레그램으로 메시지 보냅니다. 로봇 매뉴얼 모드 스타트라고 메시지 여기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텔레그램이랑 관련된 함수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매번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텔레그램에서 우리 커맨드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 우리 파이썬 프로그램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 그 check updates라는 함수를 만들고 여기서 우리 그룹 채팅 아이디를 받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에서 포스트식으로 리퀘스트합니다. 포스트 리퀘스트한 다음에 우리 오는 데이터를 리퀘스트 객자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일단 확인합니다. 그 리퀘스트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만약 피드백 오면 그 서버가 응답 없다고 오는 에러 코드고 그 다음에 JSON식으로 OK라고 오면 이제 연결 잘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그룹 채팅으로. 그리고 우리 여기서 메시지를 만약 서버가 오프라인 되어 있을 때, 지금도 오프라인 되어 있잖아요. 그 로봇이 동작 안 하고 있을 때는 우리 메시지 많이 커맨드를 많이 보내면 스택에서 엄청 많이 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청 많이 쌓고 쌓여있는 커맨드를 다 안 쓰기 때문에 그 우리 다섯 개만 쓸 거예요. 여기서 리밋을 다섯 개만 줬어요. 맨 마지막에 들어온 다섯 개 커맨드를 쓸 거예요. 여기서 그 보시면 그 리밋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텔레그램 모습을 지금 우리 쓰고 있는 모습 그 오픈 되어 있어서 다른 사용자들도 검색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 근데 다른 사용자 쓰면 안 되잖아요. 그 우리 모습. 그리고 우리 그룹 채팅 아이디랑 다른 사용자 보냈던 누가 코멘트 보내면 그 코멘트랑 같이 아이디도 올 거예요. 채팅 아이디도 올 거예요. 그 둘 다 비교해 보고 우리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 로봇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허락을 주는 거예요. 만약 다른 사용자면 이런 식으로 다른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You are not authorized to use me.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앞으로 JSON 식으로 왔던 커맨드를 받고 그 JSON 안에 커맨드들만 따로 함수로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함수로 보내줍니다. 파라미터를 다른 함수로 보내줍니다. 이제 여기서 커맨드 함수인데 그냥 커맨드 함수 간단해요. 그냥 들어오는 커맨드를 비교해 보고 만약 커맨드 로봇 go라면 이제 아두이노로 우리 일을 보내줍니다. 그 앞으로 가는 걸로. 그리고 텔레그램한테 로봇 앞으로 가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만약 로봇 back라는 커맨드로 오면 사용자한테 로봇 back라는 커맨드로 오면 아두이노한테 커맨드를 이로 보내줍니다. 그 뒤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로봇 포토라는 커맨드로 오면 우리 아래 함수 나올 거예요. send photo라는 함수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커맨드는 robot take photo. 이거는 그 로봇 수동 모드 커맨드라서 그 여기서 다섯 가지만 커맨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 robot take photo 하면 사진을 찍고 로봇 있는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우리한테 사진을 보내줍니다. 이제 그 take picture 함수랑 send text 그리고 send photo 함수 세 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take picture 함수는 그냥 간단해요. 이것도 그냥 파이캠을 사용하고 사진을 찍고 사진을 original.jpeg으로 라즈베리 안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send text 일단 chat ID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 그 아이디를 받고 그 다음에 보내고
10분 메시지를 스트링식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똑같이 앞으로 했던 거랑 똑같이 포스트 요청을 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여기서 나와있는 그 포스트나 아니면 get 형식도 있고 나와있는 변수랑 함수들이 텔레그램 API 안에 다 설명 나와있습니다. 그 API를 쓰고 거기서 다 책 같은 것도 보고 코딩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진 보내주는 커맨드요. 이것도 똑같이 포스트 리퀘스트 하고 확인하고 그 연결 잘 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저장했던 사진 주소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텔레그램 메신저로 바로 사진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우리가 했던 일이 그 오픈시랑 클라우드 비전을 합친 거예요. 왜 따로 안 쓰냐면 그 클라우드 비전도 따로 써봤는데 그 100% 인식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두 개 합쳐서 써봤습니다. 일단 OpenCV에서 색깔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비전에서 객체를 인식합니다. 그 둘 다 true면 우리 통합도 다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이제 파이썬 코드 안에 함수를 원래 너무 복잡해지고 있는데 코드 너무 복잡해서 따로 함수를 만들고 좀 예쁘게 분리했어요. 여기서 이제 OpenCV 색깔 인식하는 함수예요. 그 위에서 메인 함수 안에 그냥 이 함수를 풀고 그냥 썼어요. 여기 오픈시의 함수고 일단 빨간색 lower 값하고 upper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식을 하고 여기도 텔레그램을 같이 썼어요. 그 red detected 만약 빨간색 인식되면 우리한테 바로 연락이 올 거예요. red detected라는 메시지가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픈시의 cloud vision 이거는 cloud vision 함수예요. 클라우드 비전도 텔레그램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포스트 레지스트 하고 그 다음에 JSON으로 우리한테 응답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우리 확실히 동아도라는 응답이 한 우리 100번 정도 실험해봤는데 확실히 한 토마토라는 응답이 한 2번, 3번 정도 왔어요. 근데 그 중에 produce, food, plant, fruit 여러 가지 응답 왔기 때문에 우리 다 이거를 토마토로 우리 인식하기로 했어요. 그래. 네, 토마토만 아니고 그 자주 왔던 응답을 우리 토마토라고 인식하자고 그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오픈CV에서 그 색깔을 위해서 토마토를 찾아냈잖아? 네. 그런 다음에 그 부분을 추출해서 클라우드로 보내는 거야? 아니면 원래 이미지를 그냥 다 보내는 거야? 그 부분을 잘라서 보내봤는데 근데 구글에서 그 사진 속에 객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 그냥 색깔만 인식하고 뭔지 좀 응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다 사진 다 원래 사진 네 원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뭐 조금 그 오픈CV에서 찾아낸 컬러 영역이 예.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여유가 있으면은 예. 클라우드 비전에서 그 오픈CV에서 추출해서 보냈을 때 예. 크라핑이라고 이제 예. 크라핑에서 보냈을 때 모양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너무 타이트하지 않으면 그 바운딩 박스가
바운딩 박스를 너무 타이트하게 추출해서 보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바운딩 박스가 쳐졌는데 예. 토마토 안에 들어가 있어. 예. 그러면은 클라우드 기전에서 모양을 인식할 수가 없지.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 네. 그렇지만은 좀 더 여유 있게 바운딩 박스를 그리게 우리가 그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넓게 보내는 게 예. 원래 이미지 자체를 보내는 것보다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저 구글 그 방식에 대해 좀 공부해봤는데 이거 모두 오픈시 그 얼굴 인식이랑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다고 나왔는데 그 사용자들이 그 올리는 사진들 있잖아요. 웹에서 올리는 사진들 있잖아요. 그 사진에서 메타 K라고 만약 토마토라고 메타 K 트윗 있으면 그 토마토 사진이라고 구글 인식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우리 보냈던 사진이랑 그 구글 다 검색할 때 검색 말고 인덱싱 할 때 그 구글 초장에 넣었던 사진이랑 다 하나씩 비교해 보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비교해 보려면 아무래도 배경이 많이 들어간 비교가 잘 안 돼. 네. 쓸데없는 거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란 말이야. 대형 네. 그렇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예, 타이트하게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약간 벌려서 넓혀서 렉탱글을 잡아서 보내주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OpenCV에서 인식하는 거하고 네. 클라우드 비전에서 인식하는 거하고 다를 거야. 오픈CV에서 뭐 여러 가지 인식하잖아. 페이스 인식하고 예. 뭐 그다음에 사람 인식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이제 그 바이올라 존스라는 기법이 사용이 되고 거기는 일종의 그 굉장히 다양한 그 마스크 같은 걸 여기 적용을 해갖고 거기서 값을 추출해서 그 값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제 그런 걸 따져갖고 이제 인식하는 방법이고 예. 근데 아마 이제 클라우드 비전에서는 딥러닝이 들어가 있어요. 네. 딥러닝이. 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거야. 클라우드 비전이. 근데 배경까지 다 보내주게 되면 클라우드 비전 입장에서는 너무 인식할 대상이 많아지거든. 네. 이것저것 막 너무 추출되는 게 많거든. 그래서 그보다는 딱 OpenCV를 이용해서 추출하고 예. 약간 넉넉하게 추출해서 그래서 클라우드 비전에 보내주면은 좀 정확해지지 않을까 싶네. 예,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할 때 이렇게 그래.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9월에 경진대회 나가서 준비할 때 좀 더 업그레이드. 그래. 네. 보드 수 이제 여기서 그 OpenCV 함수랑 그 구글 클라우드 비전에서 받았던 함수 그 값을 두 개의 값을 비교해보고 그 여기서 값이 그 불리한 식으로라서 그 true false밖에 안 나와요. 그 만약 인식했다 안 했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 둘 다 비교해보고 만약 cloud vision도 OpenCV도 둘 다 true면 우리한테 그 red tomato detected라고 메시지 보내고 그리고 이 빨간 토마토 사진을 사진 찍고 우리한테 보내주는 형식으로 코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 팔로우드가 아주 지금 코드 설명도 잘했지만 코드도 잘 짰어. 지금 그 함수화도 잘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어떤 부분은 그냥 뭐 예를 들어 텔레그램 같은 부분은 가져온 거지? 아니 텔레그램 그냥 API만 쓰고 코드를 네. 다 작성했어. 아 그것도 작성한 거야? 그래, 코딩 실력도 바로도 칭찬할 만하네. 그래. 네,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텔레그램 봇에 들어가면은 다섯 명의 대화 상대가 보이는데 우선 저희 팀원 네 명이 들어가 있고 이제 로봇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로봇을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지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거라서 우선은 하루에 두 번 크롬 탭을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먼저 설정을 해놨고 크롬 탭을 이용해서? 네 우선 자동으로는 알아서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기술은 이제 저희가 수동으로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뭐 사진이 필요하다거나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건 수동 모드로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로봇을 움직일 때는 로봇 고라고 보내면은 이제 로봇에서 이제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코멘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 이제 테이크 포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서버 체크라고 이제 텔레그램에 전송을 보내면은 이제 현재 온 습도 시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곳에 들어가면은 어떤 명령어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헬프라고 치면은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총 다섯 개가 나옵니다. 온 습도를 체크할 수 있는 서버 체크, 이제 물을 주기 위한 서버 워터, 이제 뭐 사진을 찍든가 사진을 받던가 아니면 로봇을 밖으로 움직일 수 있는 커맨드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계속 인터넷 모두가 나서 중간에 잘린 부분이 있는데 그 편집 부분은 없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 불안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캠퍼스는 동영상 아직 안 올라가 있어 그럼? 네. 움직일 때 노란색 선이 인식될 때까지 움직이고 거기까지 간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은 뒤로 가면서 씨를 뿌리고 이제 땅을 파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영상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란색이 인식될 때까지 쭉 가고 이제 카메라가 색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고 뒤로 가면서 잠깐 이렇게 지금 흙을 파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재생. 잠깐만요. 저희가 원래 토마토 씨앗까지 구매를 해서 그것까지 직접 보여드리려 그랬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여? 네, 안 보여서 그냥 대충 씨앗 대용으로 NFT 레고에 있는 하나의 부품을 이용해서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보이는데. 저걸 씨앗으로 생각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씨앗을 좀 큰 걸 살 걸 그랬구나. 네. 호박 먼저 토마토로 거.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거를 씨앗을 뿌리고 다음에는 저쪽 씨앗을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다 끝나게 되면은 저희 텔레그램에 메시지가 옵니다. 이제 뭐 씨앗을 다 뿌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잘 보이시겠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음에 아까 호드가 설명드린 이제 오픈시비랑 클라우드 비전을 이용해서 이제 토마토가 인식이 되고 나중에 재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원래 각 자리마다 원래 토마토가 있어야 되는데 토마토를 구매하기 좀 아까워서 하나만 테스트라고. 저 토마토... 진짜 토마토요? 네.
성공적인 다 아닐까? 여기 왼쪽에 찍힌 사진하고 네. 오른쪽에 동영상하고 오토마토 각도가 다르거든. 클라우드에 보낸 건 어떤 각도의 스팀을 보냈어? 클라우드 그 딱 사진 찍었을 때 그 사진. 그러니까 지금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네. 꼭지가 보여. 그렇지? 꼭지가 보이고 네. 왼쪽 사진은 오토마토 꼭지가 보인다. 아, 그거는 위에 이 전에 살짝 나온 게 있는데 테스트 해봤을 때 또 그 토마토가 좀 여기서 처음 해봤는데 그 애니멀이라고 인식이 돼서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인식이 돼서 애니멀 애니멀이었다고 네, 그 실패한 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으로 토마토가 재배됐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아 네 아까 토마토 사진 어 저거 요거 네. 요거 요거 지금 꼭지가 보이잖아. 꼭지 아니야 저거? 저게 꼭지가 위에 있는 게 꼭지가 아니야? 막대기야? 저거 그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딱 놓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잡고 있는 거야, 저. 네, 이렇게 아. 핀셋 같은 거. 아. 그리고 어쨌든 그 오른쪽에 이제 비디오에서는 네. 꼭지 부분이 안 보여, 그렇지? 네. 그럼 성준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응? 저게 토마토라고 멀리서는 토마토 같이 일단 안 보여. 네. 멀리서는 빨갛기만 하다고 이게 사람도 빨간 것만 갖고는 토마토인지 뭐 잘 익은 사과인지 각도에 따라서 찍은 각도에 따라서는 구분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네. 응? 그럼 뭐 딥러닝 아무리 딥러닝이라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응? 그러니까 좀 더 토마토 특징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각도에서 찍은 네. 사진을 올려주면은 네. 좀 더 정확해질 거야. 아, 그, 더 중요한 거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는 토마토를 그 그냥 동물이라고 인식했어요. 그냥 저기 있는 토마토. 왜 동물이라고 했을까? 만든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고 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받아들이고 앞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라는 명령을 보내면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아 이거는 지금 저장돼 있는 사진을 저희가 불러오는 거고요. 저번에 찍었던 거. 그다음에 테이크 포토로 가면은 지금 그 자리에서 로봇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 쪽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저희 농가를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하는 다음에 서버로 올리게 되면은 안드로이드에서 그 사진을 즉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두이노에서 습도가 300 이하로 되면 계속 자동적으로 이렇게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계속 동영상을 보면은 물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들아, 네. 여기다가 진짜 토마토 갖다 놓지 말고 네. 토마토 사진을 이렇게 발라놔봐. 토마토 사진. 토마토 밭. 토마토 밭 사진을 이렇게 발라놔봐. 아. 네. 줄기라든가 잎이라든가 그런 게 같이 있으면 예.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9월 언제 경진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번에 교수님이 올려주신 카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자유부문으로 나가는 건데 그거는 그냥 완료만 되면 언제든지 낼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저희 목표는 원래 최종적으로 저희가 만들고 그 교수님한테 좀 더 피드백을 받아서 완벽하게 구현만 되면 그때 9월 31일 이내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저 뒤에 배경을 도마도 나무라고 나무는 아니지 채소니까 그 도마도 아무튼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편의상 도마도 나무 사진도 이렇게 붙여놔봐 저희는 진짜 실제로 한번 그 토마토가 제대로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봤는데 나중에 추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비전에서? 그럼 클라우드 비전에 그 이미지를 검색해갖고 토마토 이미지를 검색해갖고 네. 올려봐. 근데 그대로도 그 올려보고? 이미지는 다 되는데 실제 토마토를 저희가 딱 들고 있을 때 그게 너무 궁금했어가지고 좀 급하게 이렇게 마트 가서 했는데 6개 4,500원에서 너무 비싸서 그냥 어떻게 형규가 좀 말 잘해서 하나 얻어오긴 했는데 판매가 불가능한 토마토라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잠깐만 1초만 서버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온습도를 받으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온도가 아 습도가 지금 0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0이라는 게 나오고 이제 습도가 0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고 중에도 같이 작업을 할 거야? 팀원들이? 호드가 8월에 갈 수도 있어서 누가? 호드가 이제 8월에 어디가? 그래서 어차피 9월에 학기 초니까 좀 시간 방학 동안에 가 있으려고? 네? 방학 집으로 갈 수 있다고 해서 방학 때? 네, 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준비하고 생각 그래 뭐 가능하면은 뭐 계속 작업을 하면 좋겠는데 네. 그런 것 대박. 그리고 저기 토마토를 예. 지금 빨간색으로만 지금 가정을 하고 있잖아. 예. 익기 전에는 이제 초록색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건 아직 덜 익었다, 익었다 그것도 예. 판단할 수 있게 하는데 근데 클라우드 비전에서 그걸 가능해야지 그게 클라우드 비전에. 이제 클라우드 비전을 먼저 테스트를 해봐. 아,
안 익은 토마토. 아, 덜 익은 토마토 사진 보내주고 이게 토마토인지 인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응? 그래서 그 인식률이 제법 나온다. 네. 어? 그리고 뭐 익은 건지 안 익은 건지도 구분할 수 있다. 네. 어? 그런 걸 보내주면 더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응? 알겠습니다. 그래, 수고들 했다. 감사합니다.